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보람찬 하루, 보람찬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봅시다. 오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40페이지 용도적,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교재 펴 보시죠. 자, 부동산 공법. 40페이지. 자, 지금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하고 있죠. 이 법에 나오는 계획 중 중요한 계획으로서 도시 군 관리계 있습니다. 이 계획을 결정해 가지고 정할 수 있는 내용 여섯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가장 먼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그다음에 용도 구역의 지정화 변경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거 하려고 그래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래, 오늘 이 3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이 4번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은 도시개발법 정비법이 있으니까 이 국토개발을 통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거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화 변경 이런 거할 거예요. 그리고 6번 입지규제 최소 구역 지정화 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실에 이걸 법 개정을 통해서 추가했는데 이것도 용도 구역을 일정이니까 이쪽으로 끌고 와서 여기다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시간 나면 기반설까지 체크를 하죠. 자, 그러면 교재 40페이지를 보겠는데 40페이지는 지난주에도 살짝 터치를 했죠. 40페이지에서 보면 용도지역 그리고 용도지구, 용도구역 여기서 말하는 이거 구체로 뭐가 있느냐 이 명칭을 여러분들은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 용도적은 전 국토가 이거다 그러면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크게 네 가지로 도, 관, 농, 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 지정하죠. 이름을 정확하게 여러분은 깨뜨고 계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 농자가 무엇이냐 하면 농업진흥지역 하면 틀려요. 농림지역 아시겠죠? 정확하게 이름 아시고 그 다음에 도시권 다시 네 가지로 구분 지정한다. 네 가지 이름을 아셔야 되죠. 주, 상, 공, 농. 이것도 시험에 나왔네요. 이게 바로 도시계에 속하는 용도지역이죠. 여기는 도시계 아닌 지역이죠. 그래서 도시계에 속하는 용도지역이 주상공 녹이 있다. 그리고 이 관리역은 세 가지로 세분되는데 세 가지 이름을 아셔야 되죠. 보, 생, 개 이렇게. 그다음에 이 주거지역 다시 여섯 가지로 세분되죠. 여섯 가지 이름을 아셔야 돼요. 전일주 일단 딱세 가지 생각하시고. 그리고 전은 두 가지가 있다. 일종이죠. 일반은 일종, 이종, 삼종. 주는 세분 안 되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상업지역 네 가지가 있다. 중, 일, 유, 군. 여러분 정확한 이름을 아셔야 됩니다. 공업지역 세 가지. 전, 일, 준. 녹지역 세 가지. 보, 생, 자. 이 이름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이게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이다. 이걸 지정할 때는 바로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한다. 변경할 때도 그렇다. 그다음에 용도지구 9개 있죠? 경고,
방방. 여러분한테 누가 경고 넣으면 여러분 방방 뜨겠죠? 세게 나오면 살려다 보채야 되겠죠? 보치게. 그 다음에 특복. 네, 경고, 방방, 보치게, 특복. 먼저 9개 암기하시고. 나머지 이름은 정확하게 깨뜨리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보가 뭐야? 그러면 보존주구 하면 틀려버립니다. 보호주구. 개가 뭐냐? 그러면 개발척추주구 하면 틀리고 개발진흥주구. 이렇게 이름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경관주는 다시 세 가로 세면 되죠. 경, 자, 시, 특. 세 가지. 고도는 세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최저 고도 주고 최고 고도 세 번씩 했는데 없애버렸어요. 방화 주고도 세번안 됩니다. 방제 주고는 세번 되죠. 이름 아셔야 돼요. 방, 자, 시두 개. 이거 보호 주고 세번 되죠. 보, 여, 종, 생. 취락수 세면 되죠. 취, 자집. 중요하고. 개 세면 되죠. 개, 주산, 간복특. 이렇게 정확하게 이름을 알고 계셔야 되겠고. 복합 용도주는 세면 안 됩니다. 그런데 특정 용도 제한주거하고 경관주거 이세 가지로 세면 되지만 필요하면 추가로 더 이름 만들어서 신설해서 세번 정할 수 있어요. 여기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도 조례로 세번 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용도 제한지구도 조례로 세번 정할 수 있습니다. 시도사 대도시장은 자기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시도 대도시 조례로, 경관주는 추가 세번 신설 지정할 수 있고, 중요시설물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세번 신설 지정할 수 있다. 조례 경, 중, 특세 개. 때로는 특화 경관지도 세번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용도 구역은 종류가 다섯 개밖에 없죠. 기억할 때 장사를 개시하다. 정신 바짝 차리기 위해서 수독자 와서 입대고 물한번 먹고 장사 시작한다. 중개업도 마찬가지죠. 개시, 수도, 입. 꼭 암기하세요. 이 명칭을 암기하시고, 40페이지, 그 박스 밑에 보면, 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이라고 하는 거,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이 용도적 중 주거지역 6가지 있죠? 상업지역 4가지 있죠? 공업지역 3가지 있죠? 녹지역 세 가지였지만 여기다 필요하면 이름을 뭐뭐뭐 주거지역이다, 뭐뭐뭐 상업지역이다, 뭐뭐뭐 공업지역이다, 뭐뭐뭐 녹지역이다라고 조례로 새롭게 신설해서 지정할 수 있다. 주상공 녹은 그렇다. 여기까지 알아두세요. 시도사 대도시장은 세분된 주상공을 도시군 계획조례 조례다 포인트 딱 잡고 추가적으로 세분 지정할 수 있냐 없냐? 있다. 이게 작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알아주시고, 밑에 내용들은 우리 국토개법에 없는 것들이니까 그거 생각해 두시고, 41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그것도 박스 안에 1, 2, 3 있죠? 이것도 국토개법 명상 용도적, 용도지구 용도가 아니라는 거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2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에 관계해서 중복 지정 문제를 특히 유념하셔야 돼요. 중복 지정 문제. 이 용도 지역은 용도 지역 간에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없죠. 그런데 이 땅에다가 도시역이다라고 지정해놨는데 그에다 관리지역을 중복 지정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보호적 관리지역을 지정해놨는데 그에다 자연환경 보호전적을 중복 지정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용도 지구는 용도 지구간에 중복 지정할 수 있죠. 예컨대 여기에다가 취락 지구다라고 지정해놓고 그 위에다가 또 필요하면 경관 지구다라고 중복 지정할 수 있어요. 용도 지구는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용도 지구는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영도지역과 영도지구, 또 영도지구와 영도구역, 영도지역과 영도구역은 중복성 하나다 이렇게. 그래 이렇게 이것들 영도지역은 영도지역끼리 동성이라 합시다. 그리고 영도지구도 지네들끼리 동성 이렇게. 그때 이 동성 중에 영도지역은 역겨우니까 영도지역과 영도지역은 역겨워서 중복지역 할수 없다. 그런데 영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없죠. 영도지구와 영도지구는 역겨움이 없으니까 중복지역 할수 있다. 그리고 이 상관에는 언제든지 중복지역 할수 있어요. 영도지역하고 영도지구는 이성이니까 중복지역 하나다. 영도지구와 영도구역도 이성이니까 중복지역 하나다. 지역과 구역도 이성이니까 중복지역 하나다. 이렇게 중복지역 문제를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영도구역은 아니지만 그것도 중복지적 문제를 중요시하니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같은 지역에 절대 중첩 지정될 수 없다 생각해 두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영도지구가 9개가 있었는데 이 9개 중이 취락지구는 특정 지역에 특정 구역에 종속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락지구는 총 6곳에만 종속해서 그 안에 불확인 취락을 정비하고자 지정한다. 6곳이 뭐냐? 녹관농자 개도 암기하시고, 그때 녹관농에 따른 것이 자연취락지구, 개발지역에 따른 것이 집단취락구다라고 받으시고, 복합용도지구도 계획관리자 할때 계, 일반주거지 할때 1, 일반공업지역 할때 1, 이때 111개에다만 지정한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영도구역 5개 중 바로 이 도시장 공구하고 입주규제 취소구역은 비도시에다 절대 지정할 수 없고 도시락 안에다만 지정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꼭 읽어두시는데, 자, 1번 이런 영도지구 지정화 변경, 영도지구 지정화 변경은 누가 하느냐? 국장과 시도사, 대도시에 다할수 있다.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서 도시군가로. 그다음에 2번 이런 영도지역 영도지구 지정이 있게 되면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축 행위 제한이 가있죠. 그런 제한, 건축 제한, 행위 제한이 가질 때그 제한은 어디에서 어떻게 그 학자들이 표현하느냐? 영도지역 영도지구 안에서 행위 제한을 학자들은 이걸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서 지역지구 지정에서 행위 제한이 가지니까 계획 제한을 한다. 계획 제한. 그래, 계획 제한에다 포인트 잡고, 이 계획 제한에 하여 어떤 지역 지구간의 편입됨으로써 약간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고 개발을 못하게 되어서 재산상 손실이 간접적으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 정도 이상은 우연한 실생이요 사회 내재적 제약에 따른 우리 모두가 다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약에 따른 손실이라고 봐서 법적으로 손실보상 해주는 것도 아니고 청구할 수도 없다. 이런 영도지역, 영도지구를 지정할 때는 순차적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자 3번 이 영도지역의 지정권자,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가로 영도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에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목적들이 쫙 나와있죠. 그 목적들을 여러분은 가볍게 꼭 체크해 두셔야 돼요. 일종 전용은 단독, 이동은 공동, 이 일반 주거지역은 자, 주택을 구분할 때 구조를 기준해서 구조로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되면 단독택, 구조로 하나의 주택인 건축물에 두개 이상 인정되면 공동택이라 하는데 구조를 기준해서 나눠가지고 이용을 하자라는 지역이 전용 주거지역.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밖에 없고 3종 없다. 1종은 단독, 1종이니까 단독, 2종이니까 공동 이렇게 그랬다 넣으면 되죠. 2종인데 단독 하면 틀리겠죠. 이게 어떻게 단독이 됩니까? 2종인데. 1종인데 어떻게 공동이 됩니까? 단독. 그래서 1종 전용은 단독 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완할 필요 있을 때 지정하는 지역이다. 2종은 공동택. 그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요.
그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시다는데요. 이 주택을 층수를 기준에서 나눠가지고 구분할 수 있어요. 4층 이하인 저층, 4층부터 29층인 중층, 3층 이상인 고층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층수를 기준에서 나눠가지고 이용하자 해서 지정 시 일반 주거죠. 일반 주거는 그래서 세 가지로 쪼갠다. 1종, 2종, 3종. 그래, 1종은 수요가 가장 낮으니까 저층, 2종은 가운데 있으니까 중층, 3은 가장 숫자가 크니까 고층, 그래서 중고층 이렇게 밀고 중층, 허층, 저층 이렇게 암기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저층 4층이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주거적은요, 이 상업적하고 주거적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자는 얘기죠. 이 주택가하고 상업적에는요, 여러분이 즐겨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유락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바로 주택가 근처에 바짝 붙어 있으면 분쟁 발생하죠. 그래서 이 상업적의 유락실은 오직 상업적에만 들어갑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유락실하고 이 주택가에 바짝 붙어 있으면 분쟁 발생하니까 완충지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준주거적을 지정하는 것이죠. 준주거적은 주거 지역의 일종이니까 주거 기능을 유지하죠. 주거 기능을 유지한다. 그 말은 주택을 건설해서 이용하는 땅이 맞아요. 근데 상업 기능 상가, 업무 기능 사무실, 이런 것들이 동시에 들어가도록 하는 땅이다. 상업적 상가를 집어드는 땅이 되겠죠. 근데 상가도 유유상종하도록 해야 되겠죠. 이 중심 상업지는 도심, 부도심, 상업 업무 확충 필요적이 일반 상업적, 거기에 보면 일반적인 상업 업무 쭉 나와 있죠? 지역 읽어보시고, 유통상업적, 유통기능 증진, 그 유통이 나오면 유통상업적인, 근린상업적, 근린적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 근린적 상업, 이런 말쭉 보이죠? 근린이 보면 일단 근린상업적인. 자, 공업적은, 전용 공업적은 바로 10만 공장도 넣도록 허용하자라는 땅으로 지정하죠? 중화학공업, 공해성업 수용. 일반 공업, 깨끗한 공장. 환경을 제외한 공업 배치 중에 그래 환경을 제외한 공업 배치를 늘려야 필요할 때 제한다. 준공업적 아까 전용 일반 공업지 공단이 형성돼서 근로자가 엄청 생활할 있을 건데 그 분들 가까운데 사원 아파트도 필요할 것이고 상가도 필요할 것이고 업무실도 필요할 것이니까 그분들에게 그런 용도로 제공이 가능하도록 준공업적을 지정하죠. 그래서 준공업적은 공업지니까 가벼운 공장이 조그마한 경공업 등 공장을 수용하되 그 말이에요. 공업은 공장이다. 주거기는 주택, 상업기는 상가, 업무기는 사무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녹지역, 보존녹지. 이건 보존특은 도시역에 있는 저 산에 따라 지정합니다. 산은 자연환경 그대로 있겠죠? 자연환경 경관 그대로 보존하자. 그때 보존녹지역. 산 밑에 농지가 있죠. 산에서 물이 내려오니까 농지가 우리 조상들이 다 만들어놨습니다. 물 이용해서 농사를 하고. 그래, 그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발하자 해서 정한 시 생산녹지라고 했죠. 자연녹지역은 특히 주의해야 돼요. 자연녹지는 바로 도시역에 있는 땅 중에서도 주거, 상업, 공업지 개발 끝나면 바닥 나가면 더 보충으로 종급을 해서 개발을 좀 허용해야 되겠죠. 그때 써먹으려고 나눠놓고 있는 녹지역이 자연녹지역이다. 도시역에서 일단 보존을 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그말 중요해요.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자.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자. 무슨 얘기 떠올라야 된다고요? 자연녹지죠. 자, 그 다음에 관리적은요. 이 도시역에 인과 산업이 넘치면 흘러나오겠죠. 그 도시역 내 인과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거나, 농림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거나, 자연의 보존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지은 것이 관리적인데, 관리적 중에서도 도시역으로 곧 편입이 예상되는 도시역 근교에 따라 지은 것이 계획관리죠. 농림지역 바로 옆에 따라 지은 것이 생산, 관리죠. 자연환경 보존지역 근처에 따라 지은 것이 보전 관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보전 관리는 자연환경 보존지로 지하여 관리가 고려한 지역에 따라 지한다야. 그다음에 생산 과정은 농림지역으로 지하여 관리가 고려한 지역에 따라 지한다. 계획 과정은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에 따라 지정한다. 잘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 관리자하고 녹지역은 4층에밖에 못 지니까 아파트는 절대 못 진다. 그다음에 농림지역은 이 도시역에 소가하지 아니하는 그렇죠? 소가하지 않죠? 도시역에 소가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그다음에 산지갈비상 보전산지에 따라 지정해서 농림을 지으시고 산림을 보존할 필요가 있어 지정한다. 차는 보존지역 7가지 목적을 가지고 정한다. 차수해 생문수 상 이렇게 해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봐주시고 넘어가서 보시면 44페이지. 자,
용도 지역 지정 절차상 특례 가로 1 공유수면 매립재단 용도 지역 지정 문제가 나와 있고 동그라미 1번 2번 나왔고 가로 2번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 지역 지정을 의제해서 동그라미 1번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은 구역 등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이 법, 이 법이 국토개법이죠. 이 법에 따른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걸 본다. 그 다음 밑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보면은 동그라미 2번 3번이 나옵니다. 관리적에서 2번과 3번은 공통된 지역이 관리적이다. 이게 중요해요. 관리적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이 국토법상 농림지로 결정 고시된 걸 본다. 3번 관리적에 있는 산림 중 산지가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그 곳에서 구분한 바에 따라 이 국토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보호지로 결정 고시한다. 여기에서는 꼭 함재가 출제되니까 바로 용도적 지정 절차상 특례를 잘 봐두셔야 돼요. 반드시 함재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봐두셔야 합니다. 가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 공유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대한민국 육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바다죠. 바다를 공유수면이라고 합니다. 이때 공유수면에 매립하는데 이렇게 매립해 여기가 지금 공업지역이다 합시다. 여기가 농림지역이라 합시다. 그래 이 공유수면에 매립하는데 여기다 공단을 건설하고 공업 공장을 건설한 그 땅으로 만들려고 지금 공장 건설을 위해서 그 공유수면 매립합니다. 이와 같이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이와 이웃하는 용도적과 같다. 같으면 별도의 도시 군관리기 이반 및 결정 절차 없이 이 곳에 대한 준공 인가만 떨어지면 그날로부터 이 매립 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용도적인 공업적으로 지정된 걸로 간주를 해버리자. 그리고 별도로 관할 특광 특특 시장수가 그 사실을 고심하고 끝내자라는 특례가 있다고 그랬죠. 같을 때만 그런 특례가 인정된다 이렇게 하시고 만약 공유수면을 그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매립한데 여기다 매립한다. 근데 공장을 건설해서 매립한다.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 목적은 이와 이웃한 용도지가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다르면은 특례가 인정되지 않아요. 다 매립안으로서 매립구역은 무슨 무슨 용도지이다, 공업지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공업적으로 지정을 위한 도시군과 입안에서 결정해서 딱 지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이와 이웃한 용도지가 다른 경우에는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 지역은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을 해줘야 된다. 외가 인정되지 않고 원칙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또 어떨 때 그러냐. 이렇게 공유수면을 매립하는데 여기다 주택지를 건설하려고 매립합니다. 그래, 이렇게 매립구역이 두 개의 용도지에 지금 이웃해 있죠? 걸쳐 있죠? 이렇게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과 무관하게 그 매립구역이 두 개의 용도지에 걸치거나 이웃하게 되어지면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다 매립하면서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원칙대로 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로 2번에 1번. 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 중 도시역은 개발용도로 농림과 자연보전을 보정용도로 이용을 하자는 땅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청에서요 이런 용도지역을 정하게 되는 국장, 뭐 시도사, 대도시장 이네들이 다른 법률에 따라 땅 해놨는데 이게 개발목적 가지고 이루어졌다면 그 장소는 개발용도적인 도시역으로 그냥 결정 고시성 간주해 버리자라는 특례가 다섯 개 있죠. 에어라고 그랬죠. 항도공, 어도공, 국일도산, 택지, 전원 이렇게 그래 항망으로서 항망부터 항망으로서 도시계 연접한 공유수면은 도시로 결정 고시 간주. 어청 어항부 따라 어항으로서 도시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도시로 결정고시 간주.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가 크게 네 가지가 있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이 세 가지로 비도시에 딱 정하셨다면 그 장소는 자동적으로 도시로 결정고시 간주. 다만 핵심
농공단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도시로 결정 고시가 간주되지 않는다. 꼭 아시고. 택지발주구로 지정 고시하면 비도시에 있다. 택지발주구다라고 지정 고시하면 그 땅은 도시로 결정 고시 간주, 도시로 돼버리죠. 그 다음에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라 전원개발 구역이다. 그 애정이다라고 지정 고시하면 그 지역도 도시로 결정 고시 간주되는데 다만 수송변은 죄. 수력발전소, 송전, 변전, 설반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한 지역은 도시로 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구 도시개발법 따라 도시발구다라고 지정 고시했던 장소도 도시로 결정 고시가 간주되지만 다만 이 도시적 예거지역의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의 땅에다가 도시발구다라고 지정 고시했다면 그 장소는 도시가 되는 것 아니다. 이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관리적인 땅에다가 오늘 농지법상 농업진흥지다라고 지정 고시하면 이 땍은 자동적으로 농림지로 결정 고시가 간주되죠. 관리적 있는 산지에다가 산지갈법상 보전산지다라고 지정하셨다면 그 고시에서 농림이다라고 고시했다면 농림지역. 그 고시할 때 자연보지다 하면 자연보지로 각각 결정고시가 간주되죠. 그래서 이걸 알았죠. 간농농 결정고시 간주, 간보농자 결정고시 간주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5번 용도지역의 지정효과 나있죠. 밑에 그 4층야만 건축을 하도록 하는 장소는 아까 보호생계 관리지역, 보호생자 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4층야밖에 못 짓는데 다만 주택법 시행령에 있는 도시형 생활특일지인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를 지을 때에는 주택으로 5층까지 지을 수 있는 특례가 있고 그것이 아니면 다 4층야밖에 못 짓는다. 자연취락지도 4층야밖에 못 짓는다. 이런 것들을 봐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 46페이지에서 보면은 그 별표 건축법상 그 땅이 도시 군객 시설지다 예정지다 그러면 허가 받아서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든 건축물을 건축하든 모든 경우 다 3층에 갖고 모신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이 용도지별 이런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각각의 지별로 건축행위자에 가있죠. 그 행위 제한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을 범칙합니다. 용도지구도 마찬가지죠. 용도지구도 마찬가지. 그런데 용도구역은요 구역마다 다 달라. 시가와 조정가에서 허가상 허가 맞고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을 범칙하죠. 개발장군 개특법에 별도로 규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을 위반하면 똑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을 범칙한다. 그리고 이런 용도지역이 지정되어졌을 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자는 뭘로 정하고 있으니까 그거 봐보면 되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인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으니까 대통령령을 보면 되는 것이다. 그 대통령령에 하면 박스에 시험에 나올 거 몇 가지 출연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1번하고 2번 아파트, 3번 아파트, 5번 유락설, 그 다음에 6번 숙박설, 9번 일반 음식점 이 정도는 좀 받으세요. 특히 아파트가 중요하다. 아파트를 주택으로 쓰는 축사 5개층 이상 공동택인데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땅은 딱 여기다.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이지 다른 지역은 아파트 용도지상 지을 수 없다. 그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지만 거기서도 안 되는 것은 일종은 안 된다 안 된다 나머지 주거지 된다. 일종 전용 일종 일반은 절대 안 되고 아파트 질 수 없고 남으면 된다. 상업적은 유통 상업적 안 되고 나머지 다 아파트 질 수 있다. 공업적은 전용 일반 공업적 안 되고 준 공업적만 질 수 있다. 이걸 한눈에 딱 받으시고 유락선은 오직 상업적에서만 건축할 수 있다. 단독택을 절대 질 수 없는 땅이 있다. 단독택은 어디서 못 지냐? 여기요. 유통 상업적 창고지자 물류센터 지자라는 지역은 귀신 나오니까 주택 들어갈 수 없어요. 유통사업적 안 된다. 단독택도 못 진다. 전용 공업적도 단독택 못 진다. 왜? 연결하는 공장이 수두룩한데 그래서 전용 공업적하고 유통사업적은 절대 단독택 질 수 없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숙박스를 질 수 있는 곳 숙박스를 질 수 있는 것은 상업적 되고요. 그 다음에 계획관적 계획관적은요 바로 4층에만 숙박스를 질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도 질 수 있어요. 준 공업적도 그 근로자 오가면서 잘 수 있도록 숙박설 건축을 허용한다. 상업적, 준공업적 계획관리 되는데 이 자연 녹지역은 주의해야 돼요. 자연 녹지역은 바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관광, 지형법에 따라 관광지, 관광단지로 지정된 곳에서만 관광들 주무시고 하시라고 숙박설 건축 허용한다. 그 다음에 그 일반 음식점 봅시다. 일반 음식점을 보면은 일반 음식점은 여기서는 절대 안 된다. 전용 주거적은 조용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니까 전용 일종 이종은 무조건 일반 음식점 안 된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보호전이 나면 오염시킬 소재가 있으니까 안 돼요. 보호전 녹지 안 되고 보호전 관리 안 되고 자연 보존이 안 되고 농림적도 보존 선정이 안 되고 보존성이 또 센 지역이 생산 관리지입니다. 여기도 안 돼요. 그래서 음식점이 절대 안 된 지역, 특히 주거적 중 전용 주거는 안 된다. 꼭 받으셔요. 다음에 통과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47페이지 그 파트는 쉬었다 하죠.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